행동 여단적기 대한 경례. 지금부터 23년도 2차 생도 지휘공무교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단상에 계신 네 분께서는 앞에 보이는 개항대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차 지휘공무생도 2023년 9월 1일 학교장
이어서 2차 지휘공무생도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자를 치고 12점 후대 열중시험 결정! 임명장 수여는 대표로 여단장, 연예위원장, 양평위원장 승부가 수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선! 생도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향하! 바로! 이동하시고 수여하시겠습니다. 임명장 사관생도 김용관 위사관생도를 23년도 2차 여단장생도에 임명한 2023년 9월 1일 국군사관학교 특별장 준장 김기중 대도 여단장생도 최선을 다해 임명했습니다. 사관생도 박지수 23년도 2차 여단 명예위원장 생도에 임명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박지수 생도 최선을 다해 임명장 사관생도 안성환 23-2차 여단 양성권특위원장 생도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안성환 또 사범 여단 받겠습니다. 생도 여단님께 대하여 경례 지금 실시하는 열병은 지휘관에 대한 충성심과 부대관들의 엄정한 분기를 확인하고 부대단들과 명예심을 보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식입니다. 열병은 생도연한 8개 중대를 1중대부터 8중대 순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지난 13년 시행차 지휘 근무를 수행하면서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생도대 문화를 형성하였고 이를 위해 각 학년 간담회와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또 호남 중대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부적 점수제를 도입하였고 생도들의 여러
사망을 중점 4시간 정도를 중심으로 측정하여 검열에 대한 부담 또한 축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인형 분야별로 개인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형성이 있었으며 불필요한 중점의 평가를 삭제하여 합리적인 연합 방황생활 지도를 실행하였고 이를 통해 강압적인 지도 문화를 개선하고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연합탄생도 인구를 인수하는 김동현 생도는 2학년 하계군사훈련 대대장생도를 시작으로 3학년 하계군사훈련 군대장생도, 3학년 2차 중대기수생도, 83기 화력기초훈련 화경생도, 4학년 하계군사훈련 환경방방반생도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생도여단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바탕으로 생도생활에 임했으며 오늘 여단장 생도로 임명되었습니다. 열병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 후임 여단장 생도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훈시가 있겠습니다. 훈시! 김석? 기다려주시오. 허랑의 식은 명예체 서관생도 수주 및 포동물 제차 직총 최신용사 서관생도 주간결사 교과제차 분열순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입장하고 있는 중대는 제고 2중대입니다. 김영 중대가 생각을 중심으로 내비 여러분, 잠시 마스크 후 비행진 중에 있습니다.